치정 납치극의 진실 대체 뭘까요? 남잔 사랑이라는데 여잔 아니랍니다. 남잔 인연이라는데 여잔 악연이랍니다. 애초부터 일방통행이었던 걸까요? 아니면 어느 순간 사랑이 변해버린 걸까요? 단단히 어긋난 이 사랑의 진실이 궁금합니다. 두 사람의 인연은 1년 전 한 항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남잔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천상 뱃사람이었습니다. 저거요? 내일 모레면 쉰이 다 되는데 혼자 뱃일만 묵묵히 해오던 사람이었다는데요. 요즘 뭐 잡아요? 지금 멸치요. 아, 멸치. 첫사랑에 실패한 후 20년이 넘도록 그의 인생에 여잔 없었다고 합니다. 여자친구나 전연 뭐 연애하는 거나 뭐 그런 거 보시죠? 네,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. 걔는 옷도 진짜 작업복밖에 안 입고 다녀요. 뭐 깔끔하니 뭐 하고 다닌다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. 처음에는 뭐 손님하고 그냥 아시리도 만났지요. 그녀를 만난 건 하늘이 준 운명이었습니다. 그 여자가 운명이었을까요? 이렇게 내 마음 주고 이렇게 내가 빠져들 줄도 몰랐어요. 근데 그 사람 정이랑이 마음을 묻고 이제 아 저 이제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. 거친 바다에서 지쳐 돌아오면 그녀가 일하는 다방으로 향했습니다. 사랑은 시작됐습니다. 일하다가 뭐 손님하고 싸우고 뭐 말다툼하고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와가지고 목소리 듣고 싶다가 전화도 없고 뽀뽀해달라 이러고 그냥 쪽쪽쪽 그러고 뭐 그런 적은 자주 했어요. 그의 전화기엔 여자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함께 사랑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. 주위 사람들도 하나같이 두 사람을 연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서로 왕래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? 네. 둘이 산다고? 미래를 약속했다고? 네. 뭐 전복도 사서 보내고 나 내가 심부름도 한번 할 것 같은데. 누구 엄마가? 뭐 여자 엄마가. 남자가 여자를 납치해 데려갔다는 숙박업소 주인도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제 컴퓨터 있는 방 주세요. 여자분이 좀 그랬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럼 뭐 이게 떨거나 뭐 그런 약간의 그런 긴장. 그런데 그 뭐 식사도 시켜주라고 그래가지고 식사 시켜주고. 그녀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다는데요. 하지만 여잔 달랐습니다. 돈을 이렇게 입금하고 막 그런 것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.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. 언제까지 네 돈 많다고 나한테 통지할 건데. 네, 그 말까지 했어요. 아 그럼 돈으로 한심을 산 거였어요? 그렇죠. 그러고 나서는 내가 뭐라 했냐면 네 그 잘난 돈 내가 다시 줄게. 나 그 대신 나 다시 보기 싫다고까지 했고요. 이 자리에서 당장 준다고까지 했어요. 남자에겐 뜨거운 사랑이 여자에겐 무서운 집착이었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? 작년 추석 때 집에 올라가서 아버님 묘실에다가 떠오고 뭐 형제들하고 얼굴도 다 익히고 이래 내려왔는데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죠.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자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. 멀리 고향에 계신 어머님까지 함께 뵈었다는데요. 저번에 인사하러 왔었다. 잘 어울린대. 괜찮아. 얘도 착하고. 인사도 착하고 하는 거. 뭐 하는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. 아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도 아들인데 따라가는 거고.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지금도 여자가 아들의 배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. 보내줄 건 없지만 대게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하니까 전라도는 대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게 한 박씩 보내줘. 부모가 돼서 그런 거 왜 안 되겠어요.